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상장이 임박한 이 쿠팡과 이커머스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이민아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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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많이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뵀어요. 아, 정말요? 네. 최근에 좀. 네. 네, 오늘은 이 뉴욕 증시 상장이 임박한 이 쿠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저는 왜? 왜 뉴욕이지? 한국 기업인데 그렇죠. 네. 왜 하필 뉴욕일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그냥 큰 물에서 상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 투자자와 뭐 이런 이제 사람 그 기관과 접촉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쿠팡의 가치도 더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만큼 쿠팡에 들어오는 신규 자금도 더 클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면 연봉도 뛰고 완전 다르죠. 네, 더 높게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대우도 달라요. 그럼. 네, 그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하다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상장하면은 훨씬 더 투자자들이 많고 또 이제 자금도 이제 훨씬 더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를 받겠죠. 역시 저도 월스트리트에 가서. 아, 바로 이게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봉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기사를 몇 개를 봤었는데 이 쿠팡이 적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빠른 배송 이런 것들에 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 매출과 거래 규모는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적자도 빠르게 확대가 됐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팔 때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또 이제 물건을 팔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입자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근데 쿠팡이 이제 적자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이제 자금을 유치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쿠팡에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해준 데가 소프트뱅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네. 작년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가 약간 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엄청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진 것. 그러면 이제 또 소프트뱅크가 아닌 제3자가 투자를 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네. 쿠팡의 기업 가치가 지금 뭐 한 30조에서 50조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쉽사리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상장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큰 돈을 확 넣을 만한 쿠팡에 만약에 기업 가치가 50조다. 네. 그러면은 10%의 지분만 이제 투자하려고 해도 5조가 5조?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 네. 5조를 그냥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회사가 없죠.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시장이 이제 간 거죠. 이 쿠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쿠팡의 경쟁사죠. 경쟁사를 또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네이버 마켓도 요즘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마켓은 어떨까요? 사실 저도 쿠팡이랑 네이버에서만 거의 물건을 사거든요. 저도. 네. 근데 사실 두 회사의 전략이 완전 다르고 저도 쿠팡과 네이버에서 물건 살 때 좀 다른 물건을 사는 편이에요. 오. 쿠팡은 당장 이제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물이라든지 칫솔. 네, 그런 거. 당장 내일 필요한 것들 빠른 배송 이 편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는 편이고 네. 네이버에서는 사실 뭐 옷이라든지 옷, 저도 네. 옷이나 신발 꼭 이런 네, 걸 그런 사요. 거 이제 사잖아요. 꼭 당장 이제 막 빠르게 배송이 오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약간 구매자들이 쿠팡과 네이버를 이용하는 패턴도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략도 쿠팡은 빠르게 이제 배송하는 데 모든 경쟁력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배송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자와 구매자를 잘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만 이제 남겠다. 그래서 아까 쿠팡이 대규모 물류 투자를 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이버는 그런 투자 없이 그냥 거래액에서 한 2, 3% 정도만 떼와서 수수료로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잘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이제 가격 비교라는 서비스도 아실 거예요. 그쵸.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면은
쭉 이커머스 몰들이 뜨잖아요. 네. 그중에서 제일 싼 거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쵸. 사실 네이버 쇼핑의 거래대금에는 쿠팡으로 흘러가는 거래대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경쟁사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네이버를 통해서 쿠팡으로 유입되는 그 유저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냥 그렇죠. 동료네요. 그렇죠. 만약에 네이버가 네. 쿠팡이랑 똑같은 전략으로 막 물류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쿠팡보다 더 빨리 배송하겠다 이러면 이제 경쟁사로 볼 수 있는데 두 회사 전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꼭 경쟁자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면 할수록 네. 이제 네이버도 쿠팡 이상으로 평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들이 굉장히 많이 뜰 것 같은데 이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카톡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카카오는 사실 네. 카카오 커머스라고 하면은 네. 선물하기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재작년인가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톡에서 생일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은근히 좋기도 하면서 부담스럽죠. 족쇄예요. 네. 친구 생일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사실 폭발적으로 갑자기 선물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딱히 경쟁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선물하려고 맞아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유저들도 네이버나 쿠팡에서는 어디가 제일 싼지를 엄청 비교하면서 물건을 샀는데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일정 수준의 예산을 그냥 잡아놓고 네. 사서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는 최저가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선물하기를 주로 이용했던 그 유저층은 한 20, 30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석을 지나면서 이제 기존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하지 않았던 50, 60대 유저들이 그분들이 이제 막 친척들한테 선물할 때 네. 엄청 고가의 이제 뭐 한우 이런 거 선물을 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단가가 높아졌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 번만 이용한 게 아니라 한 번 쓰게 되면은 그쵸. 사실 편하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에 계속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쿠팡과 뭐 네이버 이렇게 카카오 이렇게 약간 이제 코로나가 좀 바꾼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률이 높아졌다기보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이커머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편리하다는 거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 고객이 될 수도 네,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이커머스 대장주 어떤 걸 보시나요? 국내 이커머스 대장주는 아무래도 네이버라고 네이버.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되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해외를 보면은 뭐 글로벌 시장은 거의 아마존이 잡고 있고 네. 뭐 중국만 보더라도 알리바바, 일본에서는 라쿠텐 이렇게 1위 사업자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쿠팡,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지마켓이라든지 옥션, 11번가, 이마트까지도 엄청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어서 시장이 완전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게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쿠팡과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시장 성장률보다도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이버와 쿠팡이 이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죠. 점점 정리가 조금씩 돼가는 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아마 쿠팡과 그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상생하면서 양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뭐 이제 상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네. 이 언제 정확하게 상장이 되는지 그 공모가 밴드는 어디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처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뉴스가 보면은 기업가치가 거의 30조에서 50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심한데? 라고 너무 생각했죠. 높은데? 근데 이제 2020년 작년에 쿠팡의 연간 실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네. 근데 보니까 2019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코로나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30조에서 50조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이구나.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어제
공보가 밴드가 확정이 됐는데 네. 실제로 그 정도 레인지에서 오. 형성이 됐습니다. 오. 근데 요건 이제 공보가인 거고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이제 할 텐데 거기서 이제 더 좋으면은 사실 상단 이상으로도 기업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어서. 그렇죠. 네이버가 지금 시총이 이제 한 60조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에는 네. 쇼핑도 있고 웹툰도 있고 광고도 그렇죠. 있고 페이도 있고 막 다양한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네이버가 다 합쳐서 60조인 게 너무 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네. 이라는 생각도 네. 그래서 네이버 주가도 사실 최근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다다다다다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쿠팡을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쿠팡이 왜 경쟁력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지금 현재 바로 다음날 또는 당일 배송도 가능한 사업장은 사실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약간 좀 우려했던 게 저렇게 물류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쵸. 로켓 배송을 한다면서 그 배송하는 쿠팡맨들을 저렇게 고용하고 네? 그러면서 과연 이익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 우려가 많았고 경쟁 상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한 거예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쿠팡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적자도 축소되고 있으니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겠죠. 탄탄대로. 네, 그래서 쿠팡이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높게 산정된 것에는 지금은 이제 적자지만 몇 년만 지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 다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쿠팡이 상장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정말 많은 수혜주들이 같이 맞아요.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물며 골판지주도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상해 보신다면요. 쿠팡이 앞으로도 굉장히 고성장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 거래 규모가 계속 커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결제주들. 쿠팡에서 보통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뭐 피지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수혜주를 좀 찾아보자면 쿠팡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되는 거니까 네이버는 너무 싼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측면에서는 네이버와 뭐 카카오 이런 사업자들도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서 키를 맞춘다라는 측면에서는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이? 네, 같이.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쿠팡 좋은 얘기 다 들었습니다. 딱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뭘 사야 되나? 뭘 사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비교를 이제 가장 많이 해보고요. 쿠팡은 완전히 이커머스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또 JD.com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랑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쿠팡의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지금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이미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다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부여 가능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쿠팡 주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상장이 되는 시점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가총액 레인지를 더 넘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만큼 업사이드가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또 그렇게 높은 가치에 상장이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싼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함께 또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너무 높은 가치에 상장이 되면은 네이버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쿠팡이 이 정도 레인지에서 상장이 되면은 업사이드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쿠팡을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잘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지 이제 지표죠.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 오늘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민아 책임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한 주에 한 종목씩 함께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함께 해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